반갑습니다. 열펌킨 머맨들입니다. 오늘 우리 고객님 아이롱으로 핑크아이롱 아이롱으로 해서 CS 컬을 할 거예요. 근데 자 모질을 자세히 보시면 이게 말랐을 때 나타나는 소수성 곱슬입니다. 소수성 곱슬. 자 소수성 곱슬에 소수성 곱슬이지만 제가 피카에 있는 아이롱을 가지고 한번 멋지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아이롱에는 아이롱에 맞는 디자인 커트가 있습니다. 예, 일반 커트도 물론 예쁘다고 하지만은, 예, 저는 제가 오랫도록 해보니까, 아이롱에 맞는 커트가 따로 있어요. 예, 늘 갈증이 났었던 그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언젠가는 또 머만들이 또 원장님들한테 아이롱 커트에 맞는 아이롱 디자인에 맞는 커트를 공개할 때가 있겠죠. 예, 원장님 지켜봐 주십시오. 네, 지금 아쿠아 프로틴 A로 샴푸를 하고 나와서 디자인 커트를 하고요. 모발이 젖어있는 상태에서 소수성 곱슬인데 염색으로 인한 손상모예요. 그래서 아주 쉽게 하는 열펌의 연화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피카에 있는 C3하고 아쿠아프로틴 A 세펌프를 넣어서 모발이 젖어있는 상태에서 전체적으로 도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열처리 10분 후에 저희가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도와주시는 분은요, 정선에 계신 우리 원장님하고요, 우리 또 범수쌤이 함께 하겠습니다. 예, 일단 손상이 있기 때문에 제가 C3의 아쿠아프로틴 A 세펌프를 넣어서 전체적으로 원터치로 도포하겠습니다. 네, 열처리 10분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네, 지금 열처리 10분 하고 있습니다. 열처리 10분 후에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네, 열처리 10분 했어요. 그래서 컬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예, 많이 늘어지죠? 많이 늘어져요. 근데 손상이 있었거든요. 손상이 있으면 제가 C3나 C2로 했을 거예요. 근데 저는 피카에 있는 C1 강곱슬용 머리, 그러니까 곱슬머리용 피는 펌제예요. C1 pH 9.5짜리를 가지고 모발이 손상이 있지만 이걸로 한번 와인딩 그 연화를 보겠습니다. 자, C1에다가 케라틴 파워 두 펌프하고 케라틴 핫 오일 두 펌프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저어주세요. 잘 저어줘서 제가 한번 우리 정선에 계신 정임선 원장님한테 한번 또 한번 맡겨보겠습니다. 원장님 등점점 한번 맞춰볼까요? 네, 해보세요. 자, 범수님도 한번 같이 도와주시겠어요? 네, 2차 등점점도 우리 정선의 원장님하고 우리 범수쌤이 도와주시겠습니다. 자, C1하고 케라틴 파워하고 케라틴 핫 오일을 넣은 거를 1차 먼저 원장님 도포해주세요. 네, 환원제를 도포해주시고요. 빛을 쫙 하신 다음에 살짝 걷어내주세요. 살짝 한번 걷어내주시고요. 네. 살짝 걷어내 주시고요. pH 9.5짜리 C1을 한번 도포해 보겠습니다. 자, 도포 충분히 발라주세요. 충분히. 네. 강곱슬머리 펌제용을 도포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느낌이 어떤 것 같아요? 매끄럽고 부드러워졌는데요. 그쵸? 예, 머리가 손상이 돼 있으면 지금 이게 pH 9.5짜리면 녹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쵸, 원장님? 그쵸. 지금 있는 상태에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쭉 해서 지금 pH에 앞전에 있던 펌제를 살짝 걷어내 주시고요. 모발 끝까지 한번 체크해 봐주세요. 자, C1 들어가겠습니다. 충분히 도포해 주세요. 충분히. 자, 쭉쭉쭉쭉 해서 한번. 어떤 느낌이에요, 원장님? 매끄럽고 부드럽고 한마디로 찰지네요. 찰져요? 네. 네. 연화 이렇게 보면 굉장히 쉽겠죠? 네. 예, 건강 연화입니다. 그렇죠? 놀랍죠? 네. 원장님, 강곱슬 머리가 손상 모발에 이렇게 도포된다는 게 어때요? 그죠? 굉장히 놀랍죠? 네. 범수쌤, 네. 느낌이 어때요?
우리 범수쌤, 뭐 어때요? 모발이? 좋은 거 같아요. 좋은 거 같아요? 원장님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자, 머리가 건강해지고 있죠? 네. 네. 원장님 놀랍죠? 네, 아, 네. 그죠? 네. 이렇게. 예. 안 늘어지고, 다른 네. 범죄들은. 네. 완전 강물에 들어가면 네. 벌써 얼마 발리지도 않아서 늘어졌을 텐데 네. 더 좋아지네요. 많이 좋아지고 네. 있죠? 네. 놀랍죠? 매끄럽고 윤기 나고 자체에서 모발이 탄력이 생기네요. 그렇죠. 빛도 많이 나오고 그죠? 네. 해지고 있죠? 네. 네. 이렇게 해서 5분 방치한 후에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네, 지금 부드럽고 네네. 1차 클리닉을 완전히 한 것처럼 네. 모발이 아주 매우 부드럽고 윤기도 나고 모질은 되게 탄탄해졌네요. 그렇죠. 굉장히 네. 좋아지고 있죠. 원장님 네. 생각했을 때 C3 pH 부분으로 하면 무너질 거라고 생각하셨죠? 저는 C1 들어갔을 때 네. 늘어지겠다 그랬거든요. 네. 근데 늘어지는 건 없고 더 매끄럽고 더 윤기도 나고 모질 자체가 힘이 생겼어요. 그랬어요? 네. 약간 물미역 같은 느낌 나지 않아요? 네. 그렇죠? 물 묻었을 때는 물미역 느낌 나고 당겨서 네. 보니까 네. 탄탄해요. 모질 자체가 모발이 되게 탄탄해졌어요. 두꺼워졌어요. 놀랍죠? 네. 이렇게 해서 트리플 연화, 건강 연화를 보시는 게 와인딩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지금 트리플 연화까지 하고 깨끗이, 물로 깨끗이 샴푸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붙일 중입니다. 원장님. 네. 지금 느낌이 어떤 것 같아요? 더 건강해졌어요. 모발 자체가요. 네. 굉장히 좋아졌죠? 네. pH 9.5짜리로 이렇게 연화된다는 거 깜짝 놀라지 않으셨어요, 선생님? 진짜 의외예요. 너무 의외로 네. 모발 자체가 더 탄탄해지고 네. 더 부드러워졌어요. 그래요? 아까 전에도 한번 봤는데 그때는 모발이 연화 보기 전에 모발보다도 지금이 더 건강해요. 그래요? 네네네. 먼저 이렇게 저희가 수분 조절하고요. 그다음에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네. 네, 지금 우리 정선의 정임혜어 원장님께서 저희 피카의 특기인 장점인 더블 뿌리 살리기입니다. 1차적으로 13mm를 와인딩 하겠습니다. 뿌리 살리기입니다. 자, 넣으시고 수분 한번 날려주시고 45도 하나, 둘, 셋 한번 다려주고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다려주시고 옆으로 빼기. 자, 이렇게 해도 뿌리는 많이 살아요. 그렇지만 피카에 17mm로 위에서 아래로 넣으신 다음에 네. 하시고 살짝 수분 한번 날려주시고요.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살짝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옆으로 빼기 네 와우 우리 정임혜어 원장님 정선에 지금 오늘 3회차 특강 마지막 수업인데 샵에서 엄청 공부 많이 하고 오신 것 같아요. 엄청 잘하세요. 네,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네, 우측 파트입니다. 우측 파트 두 섹션으로 나누신 다음에 자, 22mm로 수분 한번 건조해 주시고요. 자, 두 바퀴에서 한 바퀴 반에서 두 바퀴 정도 해서 와인딩 하시면 되겠습니다. 수분 한번 건조해 주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조금 기다리셨다가 네. 자, 수분이 건조되면 머리카락 이렇게 톡톡톡 하고 튀어 올라와요.
그냥 천천히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이롱은 또 특히 피카는 봉이 길기 때문에 네, 이렇게 해서 천천히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끝이 다 들어가면 연예인 덮개를 덮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자, 이 상태에서 손잡이 있죠? 손잡이를 한번 돌려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자, 이 상태에서 돌돌돌 하겠습니다. 한 바퀴, 두 바퀴. 됐죠? 이 상태에서 살짝 다려주시고요. 다시 한번 잡으신 다음에 두 바퀴 돌리시는 거예요. 지금 뒤에 백파트는 우리 정선에 있는 정인혜어 원장님께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수업인데 굉장히 잘하세요. 우등생이세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자. 그러니까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윤기 많이 나죠? 이 상태에서 수분이 건조되도록 이렇게 펼쳐주세요. 자, 펼쳐주세요. 이렇게. 얘는 천천히 돌려주시고요. 자, 수분이 건조될 때까지 펼쳐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자, 이제 벌써 아이롱에서 머리카락이 똑 떨어진 기분이에요. 그러면, 자, 내 앞으로 살짝 당겼다 놓으세요. 그리고 이렇게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네, 좌측 파트도 판넬을 두 개로 나누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 피카는 봉도 길고, 예, 덮개 아이롱이라는 게 있어서, 원장님들이 얇게 안 뜨셔도 돼요. 그냥 이렇게 두껍게 두 개로, 두 판넬로, 예, 좌측 파트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자, 22mm입니다. 22mm를, 자, 수분 한번 건조해 주시고요. 자, 놓으신 상태에서 두 바퀴 정도에서 빗을 아이롱에다 이렇게 딱 붙이시는 거예요. 이젠 잘 아시겠죠, 원장님? 조금 김이, 여긴 첫 뜸이 아니에요. 이 상태에서. 자, 천천히 들어가겠습니다. 자, 올라오죠? 네. 피카는요, 이게 쉬워요. 그냥, 원장님. 자. 자, 이렇게 해서, 스륵스륵, 스륵스륵. 자, 끝이 다 들어갔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연예인 덮개를 덮어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자, 잡으신 상태에서 손잡이를 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자, 두 바퀴. 저는요, 이 피카 아이롱을 만나면서 원권에서 저희가 22mm, 32mm 최고 두꺼운 것도 있거든요. 근데 컬이 다 잘 나와요. 왜냐하면 이 연예인 덮개 아이롱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네, 원장님들이 아마 이 덮개 아이롱이 효자 매뉴얼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굉장히 재밌어요. 네, 빨리 끝나고. 자, 이렇게 해서 벌써 아이롱에서 네. 이렇게 머리카락이 똑 떨어진 기분이거든요. 자,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해요? 내 앞으로 살짝 당겼다 놓으세요. 이렇게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네, 지금 여기 한 바퀴 반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피카에 19mm입니다. 19mm를 해서 제가 방향성 한번 잡아볼게요. 지금은 우측이에요. 우측에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자, 여기 시작점이 여기죠?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돌리세요. 이렇게. 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웨이브가 어때요? 여기 아이롱이 딱 달라붙죠? 이 상태에서 살짝 당겨주세요. 이 상태에서 여기 여기를 뜸을 주시는 거예요. 뜸을 자, 자 이렇게 해서 뜸을 주세요. 조금 더 강하게 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해서 여기 있죠? 여기 이렇게 살짝 잡으신 다음에 쭉 빼보세요. 어머나 예쁘죠? 예쁘죠? 이렇게 네 해서 컬이 생깁니다. 방향성이에요. 그래서 제가 또 좌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또 좌측 파트 방향성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수분 한번 하시고 자 이렇게 보시면 여기 리치가 있죠? 여기 처음에 시작된 점 여기서 다시 한번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기존에 있던 아이롱의 그 웨이브들이 이렇게 또르르 아이롱에 이렇게 감겨요. 이 상태에서 살짝만 당겨주세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요 부분이 컬이 걸려야 돼요. 요 부분이 리치가. 자, 여기서 조금만 뜸을 드릴까요? 네, 조금 더 있겠습니다. 지금 뒤에서 도와주시는 원장님은 정선에 있는 정인혜어 원장님이세요. 네, 오늘 개인 특강 마지막입니다. 자, 이렇게 잡고, 이렇게. 자, 볼까요?
와우, 예쁘죠? 예, 이렇게 탄력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계속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네, 지금 중화하고 타월로 건조한 모습입니다. 보시면 네, 탄력있게 잘 걸렸죠? 22mm로 와인딩 했습니다. 완전 건조하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